아, 여기는 불의 화엄사 인근, 바로 내려오자마자 오른편 쪽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산 식당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고요.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년 가게이기도 하고 모범 음식점이기도 하고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음식 지정업소이기도 합니다. 와우, 지금 엄청나게 넓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구나. 뭘 파네 이걸? 뭐죠 이건? 무말랭이차, 쑥부쟁이 나물, 능이버섯 전골, 쌀이버섯 전골, 소종닭백숙. 아, 무말랭이차? 와, 반찬이, 반찬이 이거 몇 반찬이에요 이게? 잠깐만. 세 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두릅. 아, 건강한 음식만 딱 내왔네 진짜로. 아, 이게 조기 새끼, 조기. 그리고 얘는. 나는 배고픈데. 자, 저희는 쌀이버섯 전골 시켰습니다. 와, 쌀이버섯 전골. 또 된장찌개를 또 이렇게. 엄청 큰 뚝배기도 주셨구나. 된장 향이 어떠신지. 좋아요. 좋아요? 아. 어떻게 딱 맞네, 딱 맞아. 이렇게 뜯고, 머리를.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가운데로. 아, 그게. 이렇게. 이야. 이렇게 회를 뜨네? 네, 옆에를 뜨네. 오! 오! 이렇게 살만 먹으면 발골 기술이 진짜 예술인데? 이렇게 살만 먹으면 돼? 오! 이 쌀이버섯은 네. 진짜 먹어보기 어려워. 기회. 그니까, 우리 어렸을 때 먹었는데. 이쪽에서 몇 천만 원씩 정도를 수매를 해서 미리 지금 저장을 해온답니다, 여기는. 이거 딱 먹으면 어제 먹은 술을 그냥 바로 해장되는 그런. 그럴 것 같네요. 비율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와. 와. 진짜 좋다. 그래요? 와, 좋아. 진짜 좋아, 이거. 불에 오시면 반드시 들러봐야 될 맛집이에요. 이 쌀이버섯을 먹어보기가 진짜 어려운데 반드시 맛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들이 네, 친절하세요?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 정신이 훌륭하셔가지고 2인분이 기본인데 4인분을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배불게 지금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릅 무침 나물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우, 밥에다가 다 싸서 두릅이 진짜 맛있다. 초장에다가 버무려가지고 줬는데 그 향긋한 그 봄에 나올 수 있을 때 그 맛은 아닌데 그래도 고기 버금가게 향이 살아있네요. 아, 오늘 불의 화엄사 들렀다가 아, 바로 이곳 지리산 식당으로 왔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고 이 쌀이버섯을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꼭 이 지리산 식당 오셔서 쌀이 전골은 반드시 드셔보세요. 여기서 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셔가지고 식당 아주머니나 우리 서빙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미인들이세요. 지리산 식당 딱 좋아.